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오늘은 그 동명사가 나오는 해석 연습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책의 48쪽이죠. 자, 그럼 1번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이나? Number one, being alone without feeling alone is one of the greatest experiences of life. And he who practices it has acquired an infinitely valuable possession. 자, 잘 들었죠?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Being alone. alone은 혼자서의 뜻이니까 혼자 있는 것은 without feeling alone. 자, without feeling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without ing 하면 뭐뭐하지 않고의 뜻이죠? feel alone은 외로움을 느끼다 이런 말이니까. being alone without feeling alone. 자, 여기까지 끊으십시오. 자, 이제 앞에서 끊어야 됩니다. feeling alone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은 is 뭐뭐니다 이런 얘기죠. one of에 동그라미 치세요.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뭐뭐 중에 하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experience가 복수가 된 것이죠. one of 뭐뭐 중에 하나이다. The greatest experiences of life. 인생에 있어 가장 훌륭한 경험들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훌륭한 경험들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 되겠죠. And, 그리고 he who, 자, he who에 동그라미 치세요. he who는 뭐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단수로 쓰이죠. 자, 이것과 비교해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those who가 있습니다. 그래서 those who는 보기만 해도 복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해석은 뭐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he who practices it. 자, 여기까지 끊으십시오. 이까지가 주어고 동사는 has acquired가 됩니다. 그것을 practice, 즉 실시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앞에 나오는 being alone without feeling alone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has acquired. acquire가 얻다, 획득하다는 뜻이니까 무엇을 얻었다, 얻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n infinitely valuable possessions. 여기 infinitely는 무한하게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문맥상 매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우 valuable, 귀중한이란 뜻이죠. possession은 소유, 재산이란 뜻이니까 An infinitely valuable possession. 매우 귀중한 재산.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매우 귀중한 재산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해석을 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철학적이죠?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가십니까? 자, being alone without feeling alone. 즉,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경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혼자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자,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만 사색할 줄 아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고독을 즐길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An infinitely valuable position. 매우 귀중한 재산이라고 한 것이죠. 자, 이러면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아래 응용영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뭔지 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결코 외롭지 않다. 자, 먼저 이 영작의 핵심은 외롭다. 외롭다는 말은 외로움을 느끼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배운 대로 feel alone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인 생각하는 사람. 자, 이것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a thinking m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자, 혼자 있을 때는 형용사 alone을 사용해서 when he is alon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다.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의 의미니까 never로 써서 never feel alon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a thinking man.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feels가 됩니다. 그래서 never feels alone. 혼자 있을 때, 그가 혼자 있는 것이니까 when he is alon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레이나? A thinking man never feels alone when he is alone.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자, 해석할 때 조금 살펴봤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eing alone, 혼자 있는 것은 without feeling alone,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은 is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자, 여기서 being은 동명사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사는 is가 되죠.
자, 그리고 feeling은 전치사 without의 목적어인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to 부정사가 올 수 없고 동명사 ing가 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제이나? Number 2. Having a fine library doesn't prove that its owner has a mind enriched by books. It proves nothing more than that he, his father, or his wife was wealthy enough to buy them. 잘 들었죠?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ing a fine library.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여기 library는 도서관이란 뜻이 아니고요. 개인이 소유하는 장서나 서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having a fine library, 훌륭한 장서를 갖는 것이 doesn't prove, 뭐뭇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That its owner has a mind. 여기 mind는 마음이란 뜻이 아니고 정신, 지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장서의 주인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어떤 정신입니까? Enriched by books. Enriche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Enriched는 뭐뭇을 풍요롭게 하다, 부유하게 하다는 뜻인데 과거 분사가 돼서 앞에 명사인 mind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riched by books, 책에 의해 풍요로워진 mind, 즉 정신을 그 장서의 주인이 갖고 있다는 것을 doesn't prove,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훌륭한 장서가 있다고 해서 그 주인이 그만큼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It proves, 그것은 증명합니다. Nothing more than, 자, nothing more than이 동그라미 치세요. Nothing more than은 only의 의미로 단지, 뭐뭇에 불과한의 뜻이죠. 자, it proves nothing more than, 그것은 단지 뭐뭇을 증명하는 것이다. That he, his father or his wife, 그나 그의 아버지나 혹은 그의 아내가 was wealthy enough to buy them. 자, wealth enough to의 동그라미 치세요. A enough to 부정사하면 to 부정사할 정도로 충분히 A한 이런 뜻이니까 그것들, 즉 그 책들을 살 만큼 부유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해보면 having a fine library, 훌륭한 장서를 가지는 것은 그 주인이 a mind enriched by books, 그 책들을 통해서 풍요로워진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나 그의 아버지 혹은 그의 아내가 wealthy enough to buy them, 그 책들을 살 만큼 부유했다, 그것을 증명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책의 양과 그 사람의 지성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 되겠습니다. 책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래 필링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함께 보시죠. Books are not for blank, but for enriching your mind. 자, 같이 보죠. Books are not for blank, but. 자, not과 but의 동그라미 치세요.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Books are not for blank. 책은 blank를 의한 것이 아니라 but for enriching your mind. 당신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뭐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훌륭한 장서를 갖고 있는 것, 즉 다시 말해 소유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은 소유하다의 on을 전치사 for의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동명사로 만들어서 ing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owning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books are not for owning. 책은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but for enriching your mind. 당신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ooks are not for owning, but for enriching your mind.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Having a fine library doesn't prove. 훌륭한 장서를 가진다는 것이 뭐뭇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기서 having은 동명사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당연히 doesn't prove가 되겠죠. 자, 다음 3번 할 차례입니다. 자, 일단 들어봐야죠. Number 3. I told him that my eyes were very weak and that therefore I had to wear dark glasses. But with my black glasses, I was able to inspect the whole apartment without his noticing the movement of my eyes. 자,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I told him that. Told him that의 동그라미 치세요. Tell A daddy 하면 A에게 daddy를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daddy는 tell의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I told him that. 나는 그에게 뭐뭐라고 말했다. My eyes were very weak. 눈이 약한 것은 강한 햇빛 등에 눈이 민감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눈이 매우 약하다고 말했다. And that. 여기 that에 동그라미 치세요. 앞에 나와 있는 that에 연결하세요. 여기 that이야도 앞에 that처럼 told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And that. 그리고 뭐뭐라고 말했다. Therefore. 그러므로 따라서의 의미죠. I had to. Had to는 have to의 과거니까 뭐뭐 해야 했다. Wear dark glasses. Dark glasses는 어두운 안경이라.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색하죠. 짙은 안경. 다시 말해 뒤에 black glasses가 나오니까 검은 안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검은 안경을 써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이런 해석이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But with my black glasses. 하지만 검은 안경을 가지고, 다시 말해 검은 안경을 쓰고서 I was able to, was able to의 동그라미 치세요. Be able to 부정사는 can의 의미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inspect는 조사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이니까 I was able to inspect, 나는 뭐뭐를 조사할 수 있었다. The whole apartment, 홀은 전체의 이런 뜻이니까 나는 아파트 전체를 조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ithout his noticing the movement of my eyes. Without his noticing의 동그라미 치세요. Without 다음에 A의 목적격, 그리고 ing. 혹은 without 다음에 A의 소유격도 올 수 있죠. ing 하면 A가 뭐뭐하지 않고의 의미가 됩니다. 이때 A의 목적격이나 소유격은 동명사 ing의 의미상 주어가 되죠. Notice는 동사로 알아채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movement는 움직임, 동작 이런 뜻이니까 Without his noticing, 그가 뭐뭇을 알아채지 않고, 다시 말해, 그가 뭐뭇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the movement of my eyes, 내 눈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면서 온 아파트를 다 조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모르지만 주인공이 눈이 약하다는 핑계로 검은 안경, 즉 뭐 선글라스 같은 것이었겠죠. 자, 그런 걸 쓰고서 아파트를 온통 다 조사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out his noticing the movement of my eyes. 그가 내 눈의 움직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뭐 이런 말이 나왔죠. 안경이 검은색이니까 당연히 눈동자의 움직임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아래 응용 영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먼저 보죠. 그는 나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뭘까요? 나에게 알리지 않고, 다시 말해 나에게 말하지 않고의 의미니까 without telling me,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떠나다는 leave죠. 그런데 떠났다, 그는 떠났다로 과거니까 he left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죠. 그는 떠났다, he left. 나에게 알리지 않고, without telling me.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이나? He left without telling me.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Without his noticing the movement of my eyes. 내 눈의 동작을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his는 동명사 notic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자, 요즘에는 소유격보다 목적격을 더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힘을 써도 되겠죠. 그리고 notic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온 이유는 앞에 전치사 without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noticing은 전치사 without의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4번에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의견 차이가 드러난 글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의견이 그렇게 다른 건지 일단 들어보고 해석하겠습니다. Number 4. Father is of the opinion that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He always says, we can feel happy when we serve people even if the salary is small. His daughter is sure of the rich being very happy. 자, 들어보니까 무엇에 관한 의견 차이였습니까? 그렇죠. The rich, 바로 부자들 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Father is of the opinion that. 자, 2주부터 opinion that까지 밑줄쳐 보세요. Be of the opinion that 하면 뭐뭐라는 의견을 가지다, 뭐뭐라고 생각하다는 뜻이죠. Father is of the opinion that. 아버지는 뭐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The rich. The rich는 the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명사의 뜻을 가지는 경우죠. The rich people, 즉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not alway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Not always는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의 의미로 부분 부정이라고 합니다.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부자들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He always says, 그는 항상 말하기를, We can feel happy.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When we serve people. Serve가 뭐뭐에 봉사하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Even if. Even if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Even if 혹은 even though가 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Even if the salary is small. Salary는 봉급이죠. 비록 봉급이 적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하지만 딸의 의견은 다릅니다. His daughter is sure of. Is sure of의 동그라미. Be sure of는 뭐뭐를 확신하다는 의미죠. 뒤에 being이란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The rich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니까. 자, 해석하면 His daughter is sure of. 그의 딸은 뭐뭐를 확신한다. The rich being very happy. 부자들은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딸은 부자들에 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자, 바로 fill-in 문제로 갑니다. Father and daughter have a blank point of view on the rich. 함께 보겠습니다. Father and daughter. 자, 아버지와 딸은 have, 뭐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A blank point of view on the rich. Point of view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Point of view on까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Point of view on 하면 뭐뭇에 대한 견해 혹은 관점이란 뜻이니까 A blank point of view on the rich. 부자들에 대한 블랭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내용 정리를 할 때 아버지와 딸이 부자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 즉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C로 시작한 어구 중에 반대의, 상반된 이런 뜻을 가진 어구가 있죠? 정답은 contrary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Father and daughter have a contrary point of view on the rich.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서 the rich being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His daughter is sure of the rich being very happy. 그의 딸은 부자들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때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동명사인 being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being very happy의 주체는 the rich이기 때문에 The rich가 동명사 being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일단 듣고 하겠습니다. Number 5. In passing from adolescence into adulthood, the legal restrictions are thrown off. On reaching their majority, young men and women attain new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In passing. In passi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In ing 하면 뭐뭐 할 때란 뜻입니다. 그리고 adolescence는 사춘기란 뜻이고 adulthood는 성년기, 성인기란 뜻이니까 In passing from adolescence into adulthood 사춘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갈 때 이런 해석이죠. The legal restrictions are thrown off. Legal은 합법적인, 법적인 이런 뜻이고 restriction은 제한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thrown off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Through off 하면 뭐뭐를 제거하다는 뜻인데요. get rid of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are thrown off 이렇게 수동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제거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the legal restrictions 법적인 제한들이 are thrown off 제거된다. 다시 말해 사춘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들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n reaching their majority 자, 일단 on reaching의 밑줄 쳐보세요. on ing 하면 뭐뭐 할 때란 뜻도 있고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도 있죠. 여기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reaching their majority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reach one's majority 하면 majority가 성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년에 이르다, 다시 말해 성년이 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reaching their majority, 성년이 되면 young men and women, 젊은 남녀들은, 다시 말해 젊은 사람들은 attain new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ttain은 획득하다, rights은 권리, responsibility는 책임이죠. 그러니까 young men and women, 젊은 사람들은 attain new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새로운 권리와 책임을 획득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성년이 되면
새로운 권리도 생기지만 뭐 반면에 뭐 새로운 책임도 생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아래 응용영작으로 가죠. 자,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제 너도 성년이 되었으니 나이답게 행동해야 한다. 이 영작의 핵심은 본문에서 배운 성년이 되다의 의미로 reach one's maturity를 배웠죠. 자, 이것과 같은 의미로 come of age를 쓴 것입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이제 뭐뭐이니까, 자, now that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성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완료의 의미로 현재 완료를 써서 now that you have come of ag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답게, 즉 나이에 맞게 행동하다는 act one's age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죠. 이제 너도 성년이 되었으니 now that you have come of age 너는 나이답게 행동해야 한다. You must act your ag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보죠. 제이나. Now that you have come of age, you must act your age.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In passing from adolescence into adulthood, 사춘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갈 때, 넘어가면 이런 말이죠. 이때 in ing가 뭐뭐 할 때란 의미, 예, 이미 파악을 했을 거고요. 자, 여기서 동명사 passing은 전치사 in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죠. reaching their maturity, 성년이 되면 이런 뜻인데요. 여기 on ing 역시 when의 의미로 뭐뭐 할 때 이런 뜻도 있고요. as soon as의 의미로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도 있죠. 두 가지 뜻 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동명사 reaching은 전치사 on의 목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 6번 독해를 할 차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해석은 아주 쉽습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죠. Number 6. When he was a boy, he was deeply ashamed of being sent to the pawnbroker with the spoons. And when he had to go to the grocer for a bit of tea or a piece of soap, and the grocer looked at him and said, Not until you pay what you owe me. He thought he would die of shame. 자, 들어보니까 내용이 좀 서글픕니다. 자, 일단은 해석을 해보죠. When he was a boy, 그가 소년이었을 때, he was deeply ashamed of. 자, was부터 ashamed of까지 밑줄 쳐보세요. be ashamed of 하면 뭐뭐를 부끄러워하다 이런 뜻이죠. deeply는 매우 이런 뜻이니까 he was deeply ashamed of. 그는 무엇무엇을 매우 부끄러워했다. being sent to the pawnbroker with the spoons. being sent는 동명사의 수동태입니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지는 것이죠. 그리고 pawnbroker는 전당포 주인을 말하고 spoon은 말 그대로 스푼, 숟가락이란 뜻이니까 being sent to the pawnbroker with the spoons. 숟가락을 가지고 전당포 주인에게, 다시 말해 전당포로 보내지는 것을 그는 매우 부끄러워했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도 숟가락 몇 개 들고 전당포에 들어가서 숟가락을 맡기고 돈을 몇 푼 받아라고 시키면, 예, 정말 창피하겠죠? 예, 같은 상황이에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And when he had to go to the grocer. 여기에 grocer는 식료품 가게 주인 이런 뜻도 있고요. 식료품 가게란 뜻도 있습니다. And 그리고 when he had to go to the grocer, 식료품 가게 주인에게, 다시 말해 식료품 가게로 가야만 할 때, for a bit of tea or a piece of soap, a bit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a bit of는 약간의 뭐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a piece of에도 역시 동그라미, 한 조각의, 한 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or a bit of tea or a piece of soap, 약간의 차와 한 조각의 비누를 사기 위해 식료품 가게에 가야만 할 때. 자, 그 다음 and 그런데 the grocer looked at him.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이 그를 보더니 and said 뭐뭐라고 말할 때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Not until you pay. Not until 동그라미 치세요. Not until 뭐뭐 하면 뭐뭐 할 때까지는 아니다,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pay는 뭐뭐를 갚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what you owe me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 wha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what은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이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we는 빚지다의 뜻이니까 what you owe me, 네가 나에게 빚진 것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Not until you pay what you owe me.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는 안 된다.
뭐가 안 된단 말일까요? 그렇죠? 약간의 차나 한 조각의 비누를 사갈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둘째 줄에 쓰인 when에 걸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약간의 차와 한 조각의 비누를 사려고 식료품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빚진 것을 다 갚기 전째는 그렇죠? 빚진 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그렇죠? 여기까지 그리고 he thought 그는 생각했다 이 얘기입니다. He would die of shame. woul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would는 wish to의 뜻으로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die of shame은 역시 동그라미 치세요. die of shame은 수치심으로 죽다. 정말 죽도록 부끄럽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he would die of shame. 그는 차라리 수치심으로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참 서글프죠? 자, 어린 나이에 얼마나 창피했으면 he would die of shame. 차라리 수치심으로 죽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자,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 여하튼 아래 필링 문제가 있는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제이나? The boy thought it was very blank to go to the pawnbroker. 자, 함께 풀어보죠. The boy thought, 그 소년은 생각했다. It was very blank. 그것이 매우 blank하다고. 자, 그것이 뭡니까? To go to the pawnbroker. 전당포 주인에게 가는 것이 매우 blank하다고 그 소년은 생각했다. 자, 우리가 그래서 he would die of shame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의 형용사 shameful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The boy thought it was very shameful to go to the pawnbroker. 잘 들었죠?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He was deeply ashamed of being sent to. 그는 뭐뭐로 보내지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of의 목적으로 동명사 being이 나왔죠?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의 수동태로 being sent가 된 것이죠. 자, 6번을 끝으로 오늘 해석 연습 모두 다 마쳤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꼭 한 번은 그냥 술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방금 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예습도 철저히 해야겠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